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삼봉국도 라인에 있는 초월읍에 위치한 복복층 구조의 빌라인데요. 3, 4, 5층 3개 라인을 수직형으로 쓰는 주택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방 4개, 그리고 욕실 3개, 그런 컨디션이고, 또맨 상층에는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수직형으로 이루어진 복층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단지 같은 경우는 한200% 정도 되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고요. 각 세대별로 또 창고가 있어서 안 쓰시는 짐들은 놔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모든 세대가 원하시는 만큼 텃밭이 굉장히 한쪽에 잘 지금 현재 일구어져 있는데요. 텃밭도 사용도 가능하셔서 소소하게 키워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국도 라인에 있고요. 대로변에서는 한 7분 정도 들어오셔야 되지만 경사는 없습니다. 평지라서 좀 들어오시는 경향은 있지만 가장 장점인 것은 2억 1000, 복복층 42평형이 분양가격 2억 100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바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 광주에 1억 9천, 2억 초반대에 나오는 복층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뭐 괜찮다, 그리고 젊은 분들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오늘의 팩트는 복복층 구조에 쓰임새가 좋아서 방이 또 4개이기 때문에 재택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고요. 가격 저렴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께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설명 영상 2분과 내부 영상은 한 3분 30초 정도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정보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고요.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전실로 우측에 신발장 4칸, 3연동 망이평, 중문이 슬라이딩 되어 있고요. 아래층에 지금 거실, 주방, 방 1개, 메인 욕실 컨디션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복층 구조의 타운하우스고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거실은 지금 전망과 뷰까지 있는 뷰가 보장되는 곳이고, KCC 이중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탁 및 공간도 따로 되어 있고요. 3구형 쿡탑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 전면에 두 대자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차후에 붙박이 공간으로 쓰셔서 창고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층에 있는 방 사이즈 넉넉하고요. 메인 욕실 사이즈 역시 크고, 환기창문, 해바라기 샤워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 2개, 또 메인 욕실 하나, 다용도실 하나의 컨디션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두 번째 방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창문이 큽니다. 요 중간 공간은 미니 거실로, 2층에 미니 거실로 쓰여질 공간이고요. 다용도실에든 지금 보일러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에너지 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세 번째 방의 모습이고, 방 사이즈는 다 네모 반듯하고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2층에 있는 또 욕실로서 역시 샤워 공간, 환기창 똑같은 아래층, 2층까지 똑같은 욕실 사이즈입니다. 자, 계단을 이용해서 또 3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원룸 형태의 공간으로 전면 지금 우측, 좌측으로 해서 이제 창문이 굉장히 큼직하게, 또 소소하게 좀 작은 공간이 나온다면 창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방 4개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을 방네 번째 방으로 사용하시고, 재택 작업실로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업 공간으로
것처럼 꾸미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원룸형 공간 하나, 그리고 욕실,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보일러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 테라스까지 있는 컨디션입니다. 지금까지 초월읍에 위치한 정말 가장 장점인 팩트, 2억 1000에 분양하고 있는 마지막 자녀 세대 딱 한 세대 소개해 드렸고요. 전체 방 3개, 욕실 3개 컨디션입니다. 개인 창고 텃밭까지 있는 컨디션이니까요.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